김밥은 꼬다리. 짜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병원밥. 오늘 마지막 언박싱인가봐. 여보, 나 내일부터 죽음의 다이어트인데. 어? 다이어트 할 거야? 어, 걸그룹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그럼 오늘은 뭐 먹어? 오늘까지 먹어야 되는데.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치팅데이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럼! 여보, 당근과 채찍이야. 당근 향상 먼저야. 그럼 당근 줄게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부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남편 파팡이 14kg 감량했어요. 평소에도 거의 매일 샐러드를 식탁에 올리는데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위장 줄어들 때까지 도시락은 걸그룹 다이어트 스타일 샐러드를 싸줘요. 걸그룹 다이어트하는 우리 파팡의 도시락 메뉴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도시락 싸기가 사실 더 쉬워요. 우리는 찜닭, 아빠는 샐러드. 양이 어마무시한데? 다이어트 식단 메뉴가 다양해야 지치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빠르고 간단하고 건강한데 맛도 있는 정말 강추하는 메뉴 보여드릴게요. 오늘 밥은 일반 쌀에다가 곤약쌀을 섞을 거예요. 거슬리는 향 전혀 없고 맛도 쫄깃쫄깃 탱탱하니 식이섬유 많고 칼로리 낮고 살 빼는데 곤약쌀 진짜 좋아요. 여기에 퀴노아랑 치아씨도 넣을 거예요. 꽃마에서 그때 주문했던 당건조 오징어 맛있어요. 국내산 오징어인 경우에만 요 나뭇가지라고 해야 되나? 요 나뭇막대? 요런 게 들어있대요. 오징어 볶음, 충무김밥,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찌개, 오코노미야끼, 오징어 콩나물국밥, 오삼불고기, 그리고 김치전 할 때도 송송 썰어가지고 넣으면 씹히는 맛이 끝내줘요. 묵은지 김치를 넣어줄 거예요. 한번 슬슬 씻어가지고 들기름에 조물조물조물 해갖고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 색깔 아직도 짱짱하죠? 이번 김장김치 진짜 잘 됐는데. 김은 청산바다 김밥김. 자, 이렇게. 어, 맛있었어. 땡큐. 아, 잘 먹었어? 어. 다음부터는 잣은 좀 빼줘, 잣.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 용기 있네, 용기 있어. 안녕히 계세요. 네, 많이 벌어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오늘 도시락 싸간 거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샐러드 싸줬는데 잣을 위에다가 뿌렸거든요. 맛있잖아요. 김밥은 꼬다리. 자연 생분해 되는 위생장갑이에요. 이번에는 김 없이 묵은지에다가 말아보려고요. 아시죠? 묵은지에 들기름. 일단 게임 끝. 너무 맛있겠어요. 짜잔.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네. 한 입 하세요. 엄마가 이 김치에다가 들기름 해가지고 한 거야. 맛있지? 오징어 너무 쫄깃쫄깃해. 오징어가 쫄깃쫄깃해? 응. 그렇지. 자, 먹나? 멧돼지들. 오,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응. Michelin star. 역시 맛잘 알. 아, 이건 진짜 다이어트 안 할 때도 아침으로도 되게 자주 먹고 식구들도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여러 번 추천했던 오트밀이에요. 닭가슴살 항상 삶아놓거든요. 먹기 좋게 쭉쭉 찢어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오트밀 덜컹 사놓고 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아요. 너무나 너무나 초간단 휘리릭. 갈릭 파우더, 마늘가루 좀 뿌려줄 거예요. 파송송. 계란탕은 없나? 계란탕? 소금 조금. 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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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람. 맛있겠다. 아직 먹지 말고 찍어야 돼. 계란도 안 돼? 참지름 참지름.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죠. 왠지 환자식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병원밥. 여보 얼른 먹어봐. 이 병원 환자식 끝내줘. 진짜. 엄청 고급진 환자식이야. 병원이 비싼가 봐. 맛있어.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하긴 지금 내가 빠진 살이 애기 한 3명은 나온 건데? 4명 나왔구나, 4명. 자, 오늘은 마망내 산후조리원으로 오세요. 1588 마망마망. 아니 대체 그 번호는 산후조리원이야 단식원이야 뭐야? 이랬다 저랬다. 오늘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살 더 잘 빠지려면 이런 샐러드를 먼저 드셔야 돼요. 맛있게 먹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러게 말이야. 여보 선물 왔다, 여보 선물. 뭐야, 한정판 최신형 핸드폰이야? 추석 선물입니다, 추석 선물.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해. 오, 뭐야? 짜잔. 진짜 근사하다. 전자레인지로 나물밥을 할 수 있는 이야. 신박한 아이템인데, 어머, 색깔 예쁜 것 봐. 북유럽 갬성을 또 여기다 한 스푼 넣으셨네, 그치? 이렇게 뚜껑을 열면, 어, 너무 귀여워. 이것 좀 보세요. 벽고향미라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한 품종이에요. 아. 그리고 그 이 박스 안에 나물 색깔 고운 것 좀 보세요. 세상에. 취나물 한 끼, 유채나물 한 끼. 어, 이게 둘 다 제주도에서 깨끗하게 재배한 나물들로 만든 거래요. 혼자 없어, 얘. 봄의 간장, 참기름까지. 이 참기름도 100% 국내산이야. 이 간장도 김인순 명인님이 만드신 거야. 아, 우리 또 명인 좋아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3, 2, 1, Happy New Year! 너무 예쁘다 색이. 아니 전자레인지로 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죠? 이거 따라한 거예요. 얘들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쌀이 진짜 맛있네 또. 나물도 깨끗하고. 헬시한데 헬시한 맛이 안 나. 오 그래? 잘 드세요. 네. 든든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어젯밤 우리 배고파 소녀 둘째가 이렇게 식구수대로 푸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아씨 푸딩. 와, 다 컸다, 다 컸어, 진짜. 아미나 너무 예뻐. Thank you. 하나씩 먹어도 돼? 어. Thank you. 잘 먹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기 양말 너무 시강이에요. 뒤로 가세요. 시강이 뭐야? 시선 강탈. 아! 짜잔! 영동 수제 오란다. 아니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진짜 이런 거 안 사 먹었어. 미국에 사니까 너무 귀해요. 그리워요. 헉,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아니 저거. 아 카메라? 아 죄송합니다. 인플루언서님. 아 죄송합니다. 저 야매 인플루언서라. 서당계 3년이면 이것 좀 이제 아셔야죠. 저 서당을 다닌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낙태 포장돼 있고 이게 딱 오란다 이게 모양을 보면 알거든. 이렇게 알알이 어? 이게 딱 살아있어야 돼. 김밥에 김밥 둘둘 말아 김밥 김밥김 그냥 구워먹는 김 양념간장 해가지고 하얀 쌀밥 촥 올려 먹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지. 응. 오마이 부처님 알라신 하느님 찰리야 여러분 짜잔 양양 오색 한광. 내가 굳이 한국 가서 그 큰 박스를 안 갖고 와도 될 뻔했잖아. 네, 시조새 구독자님들 아시죠? 우리 팝팡이 예전에 한국 갔을 때 이 박스째 한과를 또 이구지구 왔는데 이민가방에다가 꽤 쉽게 한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미국 땅에서 박스에 네 개가 들었어요. 타다. 도토리 불고기 맛 잡채. 이름만 들어도 딱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추억의 경양식. 밥 드릴까요? 빵 드릴까요?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 녹차 사이다. 그렇지. 가끔 또 추억의 맛으로 먹는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나 혼자 혼밥할 때 먹으려고. 너 혼밥할 때가 있을까? 하도 여보랑 붙어있어가지고. 그러면 두 개를 시켜보지 어떻게 한 개만 시켜봐. 그리고 아! 딱 기다려 여보 거 있어. 뭔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짜잔. 오! 나 이거 순간 내가 언제 염색약 시켰지? 한인마트 가기 쉽지 않은 이 시골 살다 보니까 가끔 막걸리가 너무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팝팡 손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받으시오. 맛있게 빚어지겠습니다.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오이시구나래 맛있어져라. 어머 그럼 클래식 음악 맨날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똥 도로롬 도로롬 똥똥똥똥똥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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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마음 놓고 한 개를 써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여보 하나 나 하나. 여기 이름 써. 이거는 순창 100% 국산 고추장.
찹쌀호떡 이게 특가 상품 그런 거였었어. 그래서 가격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하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 돼. 메밀 막국수, 감자국수, 수연소면. 완전히 와 완전 탄수화물 아니 요즘 중독인데? 탄수화물 부족한 것 같아서. 아 진짜? 응. 다이어트 한다더니. 내가 이거 주문할 때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국수 맛있어요. 국수가 다 국수지 이게 아니라 달라요 달라요. 아 이것도 여보 거라고 할 수 있어. 위생장갑. 지구가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꼬마도 환경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슈가랩 에코 위생장갑이어가지고 100% 생분해된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특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보 거. 여보 오늘 선물 진짜 많이 받네. 오늘 완전 개탔어 개탔어. 이거 미국에서 한국식 고무장갑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있다 마지막. 짜잔 이게 뭘까요? 첫째 배고파 소녀가 K 화장품에 빠져있어요. 미국 아이들한테 K푸드, K 화장품 뭐 이런 게 다 완전히 핫해요. 곱구먼. 아니 학생이 화장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또 학교 다닐 때는 하지 않고 다른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못 살아 진짜. 자기 거라고 또 팍팍님 한쪽에 또 빼는 것 봐요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소녀 이거 뭐야? 아유 이건 뭐야? 이거는 오늘 마지막 언박싱인가 봐. 이야 완전 알짜배기가 하나 있었네요. 아 그리고 요즘 꽃마에서 20불 쿠폰 받는 행사를 하거든요. 꽃마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보세요. 그 20불짜리 쿠폰을 쓰시면 저한테도 20불 쿠폰이 들어오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좋고 마망 좋고 구독자님들 좋고. 오늘의 꽃마 언박싱 끝! 허이! 허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냥 시그니처야. 영상 지문이랄까. 이거 맛있네요 진짜.